코로나19 기업 애로 지원센터 의견 접수 유선 전화, 화상회의로 대응하고 있으나 해외 제품 개발 지원 등 어려운 상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자동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해외 출장과 공장 가동 중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동차 산업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 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해외 현지 공장 운영과 신기술 개발, 신모델 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 출장이 시급하나 유럽과 미국, 인도 등 170여 개 국가들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한 출장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기아,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 중 일부는 이달 해외 제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해 해외 출장을 계획했으나 현재 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품업체 8개도 현지 기업 활동과 관련해 월 50에서 100명 정도가 해외 출장 차질을 빚어 유선 전화와 화상회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자동차 업체들은 확진자 발생에 의한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지만 아직 마스크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공장 가동률은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현재 완성차 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현대, 기아차 98%, 한국GM 80에서 90%, 르노삼성차 95%, 쌍용차 80% 수준으로 나타나 생산 활동이 거의 회복했다. 부품업체는 업체별과 공장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차 협력업체는 90% 이상 가동 중이며 2차 협력업체는 60에서 70% 수준으로 2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품업계는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해외 현지 공장 가동 중단과 부품 공급 애로 등 생산 차질과 주요 시장 수요 위축으로 야기될 납품과 매출의 급감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만기 자동차 산업연합회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의한 글로벌 수요 절벽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대기 수요 집중 등 수요 폭증에도 선제 대응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요 절벽 시기엔 기업의 생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과 세금 납부 유예, 전기차 보조금 등 공공기관의 구매력 상반기 집중, 해외 부품업체 포함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이어 정 회장은 수요 절벽 시기에 아예 공장 문을 닫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몇 시간도 안 될 수도 있으나 위기 이후 수요 폭증 시기엔 주당 근로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